들어주세요.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오메가X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고 금일자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였고 추가로 형사고소 위자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작지만 큰 용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다하고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메가X의 리더인 재한의 입장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X 재한입니다. 저는 마청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멤버들을 보며 멤버들이 무너질까 우리의 꿈이 무너질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오메가X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버텨왔지만 더 이상 참고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다른 어떤 곳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와 같은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해서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 대표는 연습이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하고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발언들과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에도 카톡과 전화를 계속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X를 계속 할 거면 박박 기어라, 죽여버린다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협박해 멤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일부 멤버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처음에 의장과 강 대표는 우리는 너희의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하며 저희에게 잘 대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 역시 신뢰하고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희의 일에 또 저희의 가치관과 또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험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라는 명분으로 저희가 위로를 해드리며 술을 마셔야 했고 개인적인 푸념을 늘어나도 들어줘야 했으며 연습 시간을 빼앗기고 강 대표와 대화를 하러 간 멤버들을 기다리며 늦은 밤에 연습실에서 의욕을 잃은 채 앉아있던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구나, 내가 망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의심들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형들이 술자리에서 희생을 당하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컸고 가끔씩은 저도 술자리에 자진해서 앉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들도 이렇게 버티는데 나도 무너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애써 장난치면서 넘기곤 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세상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안타깝지만 이 시간을 발판 삼아 다시 대중들 앞에 떳떳하게 서서 음악과 좋은 무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겪은 상황들이 비단 저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댓글들과 응원해주시는 글을 봤는데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는 말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회에서 소위 갑질이나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건이 약자들이 더 이상 꿈을 위해 인권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아까 술자리에 강제로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요구를 적었을 때 어떤 식의 협박을 받았고 어떤 식의 보상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런 술자리에서 저희 회사 회식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흑기사를, 강 대표의 흑기사를 하면 선물을 주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흑기사를 하지 않으면 강 대표가 삐진다거나 저희를
때려본다거나 그 다음날 저희에게 차갑게 대하고 그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풍겨서 저희는 그래도 좋게 좋게 가야 이 일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강 대표의 비위를 맞추고 기분을 맞추면서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빈입니다. 한경이의 말에 덧붙여 얘기하면은 술자리를 거부하면은 다음 앨범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감한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 답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희롱 발언들도 수시로 일어났지만 신체적인 접촉, 예를 들어서 그 강제로 대표의 권위로 부른 술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자신의 얼굴을 멤버들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이 가져다 대는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이런 행위들은 우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수행에 충분히 성립될 사안이고 또 이런 행위를 만약에 여성이 당했다고 하면 누구나 중범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리인단은 이제 그 수행 부분에 관해서도 형사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보도 이후에 그 소속사랑 어떻게 혹시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느끼기에 진심어린 상황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군대 문제를 이제 거론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냥 터무니없는 정산서를 또 보내면서 협박을 그냥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화를 할 수 없다 판단을 하였고, 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정산서가 무엇이냐면 예, 멤버들 때문에 자기들이 빚이 생겼으니까 멤버 한 명당 3, 4억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 증명입니다. 뭔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폭행을 멤버들뿐만 아니라 매니저분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들어가지고 그 사실 여부가 있습니다. 멤버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특히 매니저님도 되게 폭언을 많이 들었고 폭언, 가스라이팅, 그리고 이번 해외 투어에서는 폭행까지 당하면서 똑같이 저희 멤버들도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투어 마지막 날 이제 저희에게 식당에서의 폭언과 이제 폭행이 있었던 날에 이제 저희 모두가 호텔 방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 매니저님을 불러서 폭행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가 급하게 호텔 측에 요청을 해서 그분으로부터의 분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잘 받아주셨고 저희가 공항에 도착하는 그냥 공항으로 출발하는 순간까지 호텔에서 잘 대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사에는 이제 호텔 방에 강제로 감금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떠했는지 그리고 귀국 부모님의 집에 운전도 귀국을 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방으로 재한이 형을 함께 데리고 가서 안정을 취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멤버들이 이제 뒤이어서 호텔에 도착하면서 모든 방에 들어가고 이제 문을 잠궜습니다. 새벽 내내 이제 멤버들의 방문을 찾아다니면서 두드리고 다녔고 컨디션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랑 특히 저 혁이 형 그리고 정훈이 형, 케빈이 형은 같은 층이었는데 이제 형들이랑 얘기를 해야 하거나 할 때 이제 섣불리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처음에 저희가 식당 일 바로 직후에 다음 날인
23일에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켜줬습니다. 감정적인 카카오톡을 메신저를 보내시면서 이제 취소가 되었던 상황이고, 저희가 티켓 확인이, 저희도 이제 티켓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되지 않을 시에 저희의 사비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드렸고, 곧바로 알아서 해라 라는 문자가 왔기에 저희는 바로 부모님들께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겸입니다. 재한이 형을 먼저 숙소로 보내고 제가 복도에 있었는데요. 복도에서 강 대표가 혹시나 재한이 형 방을 찾아가 재한이 형을 더 힘들게 할까봐 복도에 있었는데, 강 대표가 아니나 다를까 올라와서 재한이 형 방을 계속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몸을 쓰면서 막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들어가야겠다 한 뒤 새벽에 계속 찾아와서 문을 발로 차고 엄청 세게 문을 두드리며 그런 행동을 보여서 저 재한이 형 방과 저의 방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불안해 떨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질의응답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해외 각국에서도 팬분들이 오메가 X를 향한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고, 지금 마이돌을 통해서도 시청을 하고 계셔서 기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오메가 X가 해외 팬들께 인사 한마디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So many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sent their love and support, so Omegaba X would like to extend their deep appreciation to their international fans. Dear our loving 4X around the world, during these few weeks, we got so many heartwarming comments and letters, messages letting us know you were always on our side. Thanks to your support, we decided to take courage. We promise we'll never give up chasing our dreams. As long as you, 4X, are with us, we'll stay strong and keep on fighting against the chaos. Thank you for always being with us. We love you and miss you a lot. Thank you. And this is Jeongwon and I need to Yechan. I want to say we're really proud of you for this. And the hashtag ProtectOmegaX that you all made it, help us really be better in this bad situation. So I'm really thankful for that, and I promise that we'll never give up. Thank you so much for this. 예. 그럼 오늘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리더 재한이 예 멤버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본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껏 참아왔지만, 이제는 저희가 지켜야 할 팬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불안한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저희의 소리를 듣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오메가X 11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